끝나고 소리 조절 좀 해야겠다.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해치잖아요. 여러분 해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함께 볼 텐데요. 네. 손에서 뭐가 나가나? 어? 나 뭐지? 손에서 뭐가 나가나 봐요. 아, 이상하네. 이거 참. 뭐, 별로 만지지도 않았는데, 이거 참. 네. 아무튼,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래, 왜 이래. 뭐지? 예. 괜찮아요. 뭐지? 나 만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상하네. 왜 이래? 이제 정신을 못 차리네. 봄이라서 그런가? 아, 네. 괜찮죠? 최대한 안 만지고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믹서가 좀 고물이에요. 네. 네. 이 상태에서 방송을, 믹서 안 만지고 최대한 방송을 하겠습니다. 만지지 말란 말이야! 채팅창에서 막. 알겠어요. 안 만질게요. 죄송해요.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 담화문을 듣고 많은 분들이 충격에 빠지셨더라고요. 저는 뭐 발칙한 뉴스 진행하는 동안 담화문이 발표가 됐고, 그리고 담화문 원문, 담화하신 그 내용 원문만 그냥 이렇게 내용을 봐서 뭐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하셨는지 어쩐지 정확하게 저는 모르고 그냥 내용만 대충 보니까 이게 내용 워딩으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내용적으로는 봤을 때 그냥 한 줄 정도 송구스럽습니다가 나와 있고 그 다음 내용은 전부 다 무슨 투정 부리는 것도 아니고 원망을 하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분노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내용이었다. 이렇게만 이제 발칙한 뉴스 때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신 분들이 막 두려움을 떠시더라고요. 뭐 때문에 왜 그러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거의 눈에서 레이저볼을 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야? 난 뭐 직접 보지는 못했으니까. 이게 이제 내용도 내용인데요. 거의 이 분위기가, 이 포스. 한간에는 뭐 형광등 100개 아우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형광등 100개 아우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M, 드라마 M 있잖아요. 그 시문화 초록색 눈 삐익 나가는 그런 느낌. 뭔가 좀 이렇게 눈을 보고 있으면 두려워 죽겠는데 눈을 뗄 수 없는. 보는 순간, 눈에 마주치는 순간 몸이 돈으로 변할 것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느낌. 오싹한 느낌. 뭐 이런 느낌이 들었다고. 또 사진 이렇게 보니까요. 좀 이렇게 분위기가. 국민들 앞에서 대통령이 되시고 일주일 만에 대국민 담화를 하는 분위기라고는 차마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느낌이 드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이게 참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름대로 담화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도 지금 뭐 지금 계속해서 뭐가 개문 발차한 상태에서 쭉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장관도 지금 다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인선도 안 되고 지금 뭐 그냥 이명박 정부에서 일하시던 분들이랑 같이 계속 가고 있는 상태. 뭐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미래가국부 장관 내정자였던 김종은 후보도 사퇴를 하시고 어제.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겠거니 생각은 들었지만 뭐 거의 국민들에게 이건 뭐 국민들을 상대로 설득을 한다? 혹은 사죄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거의 호통을 치다시피. 그 있잖아요. 왜 되게, 그 삐사감? 삐사감이라면 그렇고, 사감 선생님, 나이 많으신 사감 선생님 같은 느낌의 그런 느낌. 뭔가 이제 꼬장꼬장하고 되게 무섭고, 이게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것보다 또 한층 더 급이 심한. 왜 무시무시야. 어디 지금 뭐라 그래야 되지? 학주? 학생 주임 선생님. 교감 선생님 같은 느낌? 나이 많으신 교감 선생님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지금 감히 니까 것들이 어디 감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어디 지금 딴지를 걸고 있냐. 너네 그래, 그렇게 너네가 계속해서 딴지를 건다면 그래, 응? 내가 일단은 사과할게. 근데 너네 두고 봐라. 다시 내가 또 데리고 오는 애들한테 딴지 걸면, 좌절시키면 너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것을 그냥 눈에서 이렇게 레이저로 뿅!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걸 이렇게 보여주시는 듯한 이미지. 어우,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 채팅창에서 맞아요. 결혼 못한 교장 선생님. 아, 뭐 그런 이미지처럼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죠. 뭔가 이렇게 삐사감과 러브레터 그 소설을 보면 그 삐사감 같은 캐릭터 있잖아요. 너무 무서운 그런 캐릭터. 네. 그런 이미지가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채팅창에서도 이야기하시던데 우리가 대선 전에 왜 TV토론 보셨잖아요. TV토론 이런 데 보실 때 왜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름대로 이미지를 굉장히 온화한 그 왜 유경수 여사 같은 경우에 어머니이신 유경수 여사가 이미지 메이킹이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됐잖아요. 왜 대한민국의 어머니 국가의 국모 이런 캐릭터 국모의 이미지 뭔가 온화하고 신사임당스러운 사실 신사임당도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이렇게 잘 이미지 메이킹이 돼서 그렇지 그렇게 막 온화하고 대한민국 어머니상은 절대 아니었다고 역사적으로 이제 밝혀진 말에 따르면 그렇다는 얘기가 많죠. 근데 어찌됐건 이미지 메이킹이 대한민국의 어머니상으로 유경수 여자가 굉장히 이미지 메이킹이 많이 됐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 안아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선 내내 그리고 그 전부터도 카리스마 있고 강단 있되 하지만 대한민국의 어머니 같은 결혼은 안 하셨지만 어쨌건 어머니상 같은 온화하고 인자한 여성 부드러운 여성 이런 이미지 메이킹을 상당히 열심히 해오셨단 말이죠. 대선 토론 때도 사실 뭐 이종희 후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나이선 닭학교 나자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6억 어떻게 하실 거냐 내놓으실 거냐고 아 그러고 보니까 6억은 어떻게 됐나? 네 어쨌든 뭐 그런 심기 거슬리는 이야기 이런 걸 하셔서 얼굴빛이 싹 안 좋아지고 뭐 이렇게 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눈에서 레이저빔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끝까지 자신을 잃지 않으시려고 정말 노력을 하셨고요. 뭐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시긴 했지만 이렇게 좀 무시무시한 모습까지는 보지 못했는데 확실히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시니까 내가 이제 여왕이 됐는데 어디 하찮은 천민 것들이 이 감히 국왕인 나에게 이 황제인 나에게 여왕인 나에게 어디 지금 내가 하는 일에 감히 딴지를 거냐 약간 이런 포스가 확실하게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내용 자체로도 그랬고요. 내용적으로도 제가 뭐 어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인데 내용적으로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인데 니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딴지를 거니 야당이 이렇게 계속해서 못하게 막으니 이걸 뭐 할 수가 없다. 너네 그래서 되겠냐? 호통을 치시면서 너네 계속 어떻게 해봐라. 다시는 이런 김종훈 뭐 후보 사퇴를 했는데 다시는 이런 능력 있는 재능 있는 인재들이 와서 그 꿈이 좌절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뉘앙스를 이렇게 깔아주신 거죠. 그런 것들이 포스도 그랬고요. 분위기나 뭐 눈에서 레이저빔 쏘는 그 분위기도 그렇고요. 내용적으로도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무슨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혹은 그 사감 선생님 뭔가 이렇게 훈화 말씀? 훈화 말씀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렇게 꾸지람 듣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을 들게끔 분위기를 만들면서 대국민 담화문이 아니라 대국민 훈계 시간 이런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아마 비슷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매주 월요일마다 아침에 그 라디오 연설 하셨잖아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어쩌면
글을 뛰어넘어서 라디오 연설이 아니라 TV 연설. 매주 월요일 아침에 그 대통령 훈화 말씀 이런 식으로 아침마다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런 대국민 협박? 협박 말씀? 내용은 협박이겠지만 국민들에게 훈화 말씀이랍시고 하시지 않을까. 이런 좀 이게 좀 우려가 들어요. 이게 일주일만에 했는데 뭘 못하겠어요? 지금 이게 좋은 분위기에서도 일주일만에 하는데 아마 종종 비슷비슷하게 일주일까지 하-